지금부터 중학생 말하기 축제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멘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김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에 2부 사회를 맡은 희문중학교 2학년 김진희, 영남중학교 2학년 이지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도 무대 밑에서 1부 무대를 잘 봤는데 두 분은 어떠셨어요? 무대 보니까? 저희 둘도 예선 본선을 함께 했는데 아쉽게 탈락했잖아요. 근데 1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열심히 해서 꼭 상을 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훈 친구는 어때요? 저도 저 예선 본선할 때 엄청나게 떨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설을 한 친구들이 더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또 그런 친구들의 모습에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두 분의 이야기가 모든 친구들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우리 발표자만큼이나 뜻깊은 자리인 사회자로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소감을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은데 먼저 지훈 학생 어때요? 네, 저는 초등학교 때 전교회장 경험이 있어서 사회를 여러 번 본 적이 있긴 한데요. 또 이렇게나 큰 무대는 처음이고 해서 엄청 떨리기도 하고 또 그만큼 설레기도 합니다. 우리 진희 친구는 어떤가요?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사회를 보면서 안 좋은 기억이 하나 있어요. 어떤 기억이었어요? 사회를 보다가 네. 너무 긴장해가지고 오줌을 싸버렸어요. 아, 정말요? 그래도 오늘은 제 방광을 꼭 잡고 열심히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진희 학생 믿어도 되겠죠? 조금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믿고 가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2부는 1부와는 형식이 다르게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2부는 비밀이란? 이라는 정해진 주제로 진행이 되고요. 심사위원분들의 질문뿐만 아니라 친구들끼리의 질의응답도 있을 예정입니다. 친구들이 던지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에도 관심을 기울여야겠죠? 네, 맞습니다. 각 발표자들의 개별 3분 스피치가 끝나고 난 후에 나머지 뒤에 앉아있는 4명의 학생은 공을 뽑게 되는데요. 그 중에 흰 공을 뽑은 사람이 같이 앞으로 나와서 발표자랑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누가 누구에게 질문을 하게 될지 모르니까 모두의 얘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미국에 비가 오고 있대요. 아, 진희 친구, 그게 지금 무슨 소리죠? 네, 바로 2부가 시작되면 알리는 진희의 깜짝 퀴즈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비가 오면 이곳을 뭐라고 할까요? 오! 학생? 학생? 저기 뒤에 학생? 저 규식이. 규식이? 규식 학생? 네? USB. 네, 정답입니다. USB입니다. USA는 USA에 비가 온다라는 뜻입니다. 아, 이거 저만 웃긴가요?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재밌다고 하시네요. 우리 진희 학생의 유쾌한 질문 덕분에 지금 저희 말하기 축제의 분위기가 더더욱 후끈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재밌으신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2부가 더 재밌고 흥미진진할 테니까 청중분들 더 큰 박수와 호응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중학생 말하기 축제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발표자 여러분들 다 올라와서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랄게요. 네, 대망의 2부 첫 번째 순서는 성신여자중학교 손유진 친구입니다. 주제는 비밀이란 인정하면 편해지는 것이다 입니다. 첫 순서라 많이 긴장될 텐데요. 그만큼 우리 손유진 친구를 위해 더 뜨거운 박수와 호응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신여자중학교 3학년 손유진입니다. 저는 비밀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남과의 비밀과 저 자신과의 비밀이죠. 저는 그 중에서도 나 자신과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4월 3일 제가 타고 있던 승용차와 버스가 부딪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두 달간 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학교에 갔을 때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제게 제일 먼저 건넨 말은 안녕? 이라는 인사가 아닌 괜찮아? 라는 걱정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모두에게 괜찮아, 나는 괜찮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 원형 탈모와 두피염이 생겼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그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하셨고 제게 스트레스가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때도 저는 전 괜찮은데 이렇게 말했죠. 그러곤 생각했습니다. 내 스트레스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 당시 기말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는 단순한 시험으로 인한 스트레스라고 단정지었습니다. 하지만 시험이 끝난 후에도 증상들은 좋아지지 않았고 저는 다시 한번 그 원인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원인을 항상 저의 바깥쪽에서만 찾았던 저는 제 안쪽을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그러자 비밀이 하나 나왔습니다. 내게 이런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싶지도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비밀이요. 바로 나는 괜찮지 않다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괜찮지 않은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저를 괜찮지 않게 했던 것은 신체적인 상처보다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흘러보낸 두 달간의 공백이었습니다. 저는 욕심이 많은 아이입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목표도 높고요.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공백이 생겨 제가 계획했던 일에 차질이 생겼고 그것이 저를 괜찮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 원래 계획으로 돌아가기 위해 강박을 가지고 공부했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즉, 제 스트레스의 원인은 나는 괜찮지 않다라는 나 자신과의 비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죠. 저와의 비밀을 알게 된 후 저는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내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는 대신 잠시 걸어가기로 했죠. 그렇게 학업에 대한 강박을 조금 내려놓으니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 탈모도 두피염도 많이 좋아졌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게 비밀은 인정하면 편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손유진 학생의 솔직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제 질의응답을 해볼 텐데요. 네, 한 분씩 공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통과! 첫 번째 고비를 넘겼네요. 네. 또 초록색. 환율 50%. 네, 건대 부속중학교 이성주 학생 앞으로 나와서 질문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대 부중 이성주입니다. 발표자님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강박증이 좀 있기 때문에 더욱보다 공감 있게 들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왜 괜찮지 않음을 인정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굉장히 욕심이 많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를 제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높게 잡는 경향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괜찮지 않다라는 나의 상태를 인정하게 되면 원래 세웠던 계획을 이루지 못할 것 같아서 저는 나는 괜찮지 않다라는 저 자신과의 비밀을 부인했습니다. 네, 다음은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괜찮지 않다고 사람들에게 말할 건가요? 저는 저와 가까운 사람들, 저와 제가 믿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 지금 사실 괜찮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해줄 거고 저와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괜찮지 않아 라는 답변보다는 난 지금 괜찮아지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괜찮지 않음을 인정한 후에 일상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셨나요? 저는 제가 괜찮지 않다라는 걸 인정한 후 저의 목표를 다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잡은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고 지금은 그 계획을 다시 실천하는 중입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다면 병원에 있는 동안 포기할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병원에 있는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내가 원래 목표로 돌아갈 수 있을까?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한 번도 난 이제 안 되겠다, 이제 포기해야지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비밀을 인정하면 편해지는 것이라 하셨는데 비밀을 다루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비밀을 다루는 다른 방법은 이제 나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털어놓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환상적인 질의응답 잘 들었습니다. 이성주 친구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됩니다. 이제는 심사위원 여러분의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비밀을 인정하면은 이제 편해진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나는 괜찮지 않다라는 걸 인정을 했잖아요. 근데 혹시 그걸 인정함으로써 그것 자체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진 않았는지, 그리고 나는 괜찮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건 그냥 자신의 어떤 일시적인 생각인 거고 자기가 세웠던 학업 계획을 수정해서 또 다른 계획을 세우면 또 스트레스가 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걸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었는지 좀 듣고 싶네요. 제가 책을 하나를 읽었었는데 그 책의 한 내용 중에 제가 제일 감명 깊었던 내용이 인간은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제 스트레스는 인간이 살면서 계속 가지고 있는데 그 스트레스가 부정적 영향을 지닐 때도 있고 긍정적 영향을 지닐 때도 있는데 제가 제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나와의 비밀을 부인했을 때는 그 스트레스가 스트레스의 정도를 넘어서 거의 저를 잡아먹는 수준으로 스트레스가 있어서 지금은 계획을 좀 수정하고 그 계획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있는 스트레스는 저에게 동기부여를 주는 그런 긍정적인 스트레스입니다. 할 말이 없네요. 예. 몇 학년이에요, 손유진 학생? 중3입니다. 중3. 꿈이 뭐예요? 꿈이요? 꿈이 이제 보통 사람들은 꿈이 한 가지로만 정의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 제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꿈을 한 가지로 정의를 해놓기보다는 제가 관심 있는 분야를 정해놓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사회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 분야. 네. 자신한테 제일 부족한 건 뭐라고 생각해요? 부족한 점이 좀 많지만 저를 좀 과소평가하는 게 좀 제일 단점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과소평가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요. 예.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괜찮냐고 했을 때 네.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은 이제 그 자기가 세운 계획을 혹시 못할까 봐 하는 두려움도 있지만 실제로는 좀 내 생각에는 자기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그 잘 지금 내가 좀 약한 상태에 처해 있다 하는 걸 좀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해요. 예, 그 우리는 이제 그 이 문제는 좀 다른 문제긴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는데 여성분들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기가 이제 이런 뿐만 아니라 약점을 가지고 있을 때 지금 말한 것들이 약점을 이제 없는 것처럼 아, 난 그런 게 없는데 하고 막 생각을 해서 결국은 그게 스트레스가 진짜 되기는 하죠. 그래서 계획을 이렇게 실천을 하다 보면은 그대로 하다 보면은 이 약점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극복을 하지 않고 그냥 없는 것처럼 속이면서 자기 아까 말한 대로 자기 자신도 좀 속이고 남도 속이고 뭐 이렇게 되다가 보면 더 큰 이제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되는데 손유진 학생 얘기 들어보니까 어른들도 참 많이 배울 수 있을 만큼 인정을 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고가 났었는데도 잘 극복을 했고 네 지금 말한 대로 무궁한 희망이 있으니까 꿈 같은 건 또 본인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더 새로운 걸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격려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는 질문은 아니고 잠깐 이렇게 어린 친구들하고 얘기할 기회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꿈이 뭔가요? 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나 이거를 좀 제가 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는 꿈이 뭔가요가 꼭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가질래요? 라는 질문처럼 우리가 서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게 과연 똑같은 얘기일까? 제 생각은 꿈이라고 하는 건 내가 나중에 커서 무엇이 될까, 어떤 직업을 가질까가 아니라 어떻게 살고 싶은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늘 있었거든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손유진 학생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안용중학교 김예빈 친구입니다. 주제는 비밀이란 울타리이다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정답.
안양중학교 2학년 김예빈입니다. 여러분은 일기를 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아마 한 번씩은 다 써보셨을 것입니다. 학교 숙제였거나 수행평가라는 계기로 말이죠. 하지만 저에게는 조금 더 특별하고 의미가 남다른 저만의 비밀일기가 존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비밀일기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에 들어와서 재미있고 친절한 한 친구와 친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평소 낯가림이 심한 저는 그 친구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고민하다가 떠올린 것이 바로 제 비밀이었습니다. 상대방과 비밀을 공유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표시이며 관계를 이어주는 중요한 울타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학교 쉬는 시간에 그 친구에게 가서 제 하나뿐인 영어 성적에 대한 비밀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영어란 교과목은 저에게 심각한 걱정거리이기도 하며 부모님과 항상 싸운 갈등을 겪게 되는 문제거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친구 만들기로 성공한 후 저는 비밀이 울타리가 되어준다는 것을 더욱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친구에게 저의 비밀을 말해서 울타리 안에 함께 같이 있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얼마 전의 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둘도 없는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제 비밀을 발설해버린 것입니다. 그 사실을 듣고 저는 엄청나게 실망을 했고 이후 친구와의 사이는 회복할 수 없이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래 이것을 계기로 나만의 비밀 일기를 만들어보자 라고 다짐했습니다. 비밀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빠져나와서 저만의 작은 울타리를 만드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모든 비밀을 친구에게 말하지 않고 일기장에만 적어야 한다는 점이 다소 답답하게 됐지만 저는 금세 해결책을 찾게 됐습니다. 바로 친구에게 말할 수 있는 비밀과 말할 수 없는 비밀 이 두 개로 나눠서 말할 수 없는 비밀만 일기장에 적어 저만의 울타리 안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비밀을 일기장에 적으면서 제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밀로 인한 오해들이 줄어들었고 친구에게는 말할 수 있는 비밀만 말하면서 우정은 더 깊어졌고 비밀로 인한 친구 문제로 시달리지도 않았습니다. 저에게 사소한 일기장은 제게 저의 삶을 크게 바꿔주었습니다. 여러분도 비밀로 힘든 일이 있다면 자신만의 울타리에서 풀어놓는 것이 어떨까요?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예빈 학생의 아주 공감 가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일기장에 쓴다는 건 참으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앉아있는 학생들은 각자 공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긴장하시는데요. 과연 네, 아산 배방중학교 유수련 학생 앞으로 나와서 질문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산 배방중학교의 류수련입니다. 발표자님의 비밀을 따로 적어두는 현명한 방법에 감탄했는데요. 그 친구와 친해지게 된 것이 오로지 영어 성적에 대한 비밀 덕분인가요?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자기가 어떤 책을 썼을 때 마인드맵을 보자면 그것을 기준으로 이제 가지를 연결해서 다른 사건을 연결해 놓은 게 있는데요. 저 역시 영어 성적을 바탕으로 그 친구에게 제 영어 성적에 대한 부모님의 반응이나 혹은 시험 점수를 본 친구들의 반응을 이제 같이 삼아서 말했습니다. 그럼 말할 수 없는 비밀은 일기장에 적어놓고 말할 수 있는 비밀만 친구한테 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할 수 없는 비밀과 말할 수 있는 비밀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먼저 말할 수 없는 비밀은 저의 좀 객관적인 사생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제 부모님이 이제 싸운 것을 친구에게 말할 수 없으니 이제 그런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는 얘기를 안 하고 이제 말할 수 있는 비밀은 내가 친구 간에 겪었던 갈등이나 이제 성적에 대한 고민
혹은 학원이나 다른 공간에서 석을 벗거나 이제 슬픈 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결책을 일기장으로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제 다이어리를 참 잘 꾸미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맨날 저에게 너도 한번 써봐라 정말 재밌다 이랬는데 제가 사실 손재주가 정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스티커를 붙인다든가 그림을 그려서 꾸미는 것보다는 정말 내 솔직하게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일기장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울타리인 일기장에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계속 적다 보면 어느 순간은 너무 많아지고 너무 쌓여서 답답해지는 순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제 아직은 그런 적은 없지만 이제 만약에 일기를 너무 많이 써서 혹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너무 답답하다 이러면은 어쩔 수 없이 부모님에게 털어놓는 그런 경우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류수련 친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심사위원님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친구한테 비밀을 하나 주고 친구가 되었다는 건 다소 전략적으로 들리는데 이것도 이제 일기에 적을 수 있는 적어야 하는 비밀과 나눌 수 있는 비밀을 나눈 것도 굉장히 그 데이터를 정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울타리 안에 비밀을 공유하면서 친구들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친구를 사귀는 걸 열심히 생각했다면 그만큼 우리가 친구를 얻는 게 소중하고 굉장히 귀중한 일이잖아요. 아까 한 친구하고 그 친구가 비밀을 다른데 발설을 해서 사이가 이제 소원해졌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내가 절대 친구한테 말할 수 없는 비밀은 일기장에 쓰고 할 수 있는 건 친구한테 썼다는 것은 말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그 발설의 위험을 감수를 하는 비밀은 말한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아까 그 두 개 나눴듯이 어떤 비밀은 그러니까 내 요 좀 비밀에 좀 가치를 둔다. 아까 우리 1부에서도 어떤 가치 있는 비밀은 꼭 지켜야 한다 이런 게 있었는데 네. 그런 자기의 비밀도 마찬가지고 친구의 비밀도 있는데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사실 비밀을 다 지켜주면 좋지만 어떤 경우에는 아니 이게 비밀인가 싶은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만약 그 어떤 지켜야 되는 비밀의 가치를 이렇게 정한다면 어떻게 정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비밀의 가치를 정한다면 저는 사람의 감정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어떠한 친구에게 이 비밀을 말했을 때 각자 다른 사람이니까 느끼는 감정이 다르니까 이제 내가 이 비밀을 말해서 이 친구가 뭔가 기분이 나빠졌다, 좀 슬프다, 힘들다 이러면은 좀 되는 그런 비밀인 것 같고 이제 비밀을 말했을 때 이거 정말 재밌다. 뭔가 이걸 말함으로써 이 친구에게도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러면은 비밀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가치라는 게 다 각자 가진 게 달라가지고 네네. 본인이 생각하기엔 그게 분명히 공유하면 재밌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공유해봤더니 훨씬 더 그 친구한테는 상처가 됐더라. 그런 경험 혹시 없었나요? 그럴 아직,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없습니다. 네, 그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네, 우리 김예빈 학생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는 건대 부속중학교 이성주 학생입니다. 주제는 비밀이란 방패인 척하는 창이다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더 솔직해지고 싶은 이성주입니다. 오늘 저는 몇 년 전 한 사람에게 무관심으로 상처를 주었던 비밀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성당에서 만난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다운 증후군의 경우 만 7개의 염색체를 가지게 되어 지적장애와 신체기형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땐 이런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내상 저에게 성주야, 그 친구는 몸만 조금 불편할 뿐이지 다 똑같은 사람이란다 라고 말씀하셨기에 저는 남들 앞에서 착한 사람을 연기했지만 같이 놀 수도 없고 대화도 통하지 않는 그 아이가 불편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아끼던 애착이불을 그 아이가 실수로 찢어놓았습니다. 아, 내 이불 어떡해. 에이 괜찮아 괜찮아 별일 아니잖아. 너가 그냥 좀 넘어가줘. 어머니께선 제 이야기를 듣는 둥 마는 둥 하셨습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 저는 어린 마음에 화를 내는 대신 무관심을 그 아이를 피하기 위한 방패로 삼았습니다. 성주! 성주! 하지만 방패는 상처를 주는 창이 되어 얼마 후 그 아이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고 처음에는 후련한 기분이 들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저는 혼자만의 죄책감을 비밀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친구들에게 말을 걸었을 때 대답이 오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아, 저 아이가 나를 피하는 건가? 일부러 그러나? 그 아이도 저와 같은 사람이기에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왜 생각하려 들지 않았을까요? 결국 저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 아이를 피했습니다. 그 아이를 다시 만나 미안해, 그땐 내가 정말 잘못했어 라고 사과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길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 아이에 대한 기억, 아니 죄책감을 한동안 짊어지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인격을 가진 동등한 위치의 사람들을 마주하며 인사합니다. 비밀란 방패인 척하는 창입니다. 우리는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고정관념이란 이름의 더 큰 마음의 장애를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남에게 주는 상처는 결국 자신의 상처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더불어 저와 같이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남에게 준 상처에 대한 죄책감을 비밀로 가지게 되는 일이 여러분들에겐 없길 바랍니다. 이상 건대보중 이성주였습니다. 네, 방패와 창을 자신의 비밀 이야기에 비유적으로 표현하여 성주 학생의 발표가 더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질의응답해 볼 텐데요. 앉아있는 학생들은 공을 뽑아주세요. 과연 결심하면 성신여자중학교 이현수 학생 앞으로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성신여자중학교 이현수입니다. 저도 봉사활동을 가서 다운 증후군인 아이를 대해 본 적이 있어서 발표자님의 발표 정말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첫 번째 질문은 죄책감을 비밀로 가지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생긴 죄책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요, 평소에 다운 증후군 아이와 같이 장애인을 만날 기회가 많습니다. 바로 성당에 다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복지시설에서부터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서 아, 내가 이때는 잘 못해줬으니까 지금은 깨달음을 얻었으니 그와 같이 친근하게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서 같이 친구처럼 대하며 그런 죄책감을 덜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다운 증후군인 아이가 애착 이불을 찢어놓은 후 무관심으로 답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후 지금 무관심이 방패가 아닌 창이 된다는 것을 깨달은 지금의 발표자님은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와 같은 상황이 또 닥친다면 친구들을 만나면서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저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것입니다. 저의 질문은 애착 이불을 찢어놓은 후 어떻게,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제가 싫어하는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그 지금의 발표자님은 대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때는 그런 애착 이불이 정말 저에게 소중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왔으나 지금 저에게 또 그때와 같은 상황이 생긴다면 저는 그 아이에게 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쿨하게 넘어가고 싶습니다.
오, 멋있네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운증후군에 걸린 아니면 몸이 불편한 다른 아이들을 만난다면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다 같이 친구처럼 처음 만나도 아, 안녕 난 이성주야 하면서 같이 놀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제가 비밀은 방패인 척하는 창이다 잖아요. 근데 네. 비밀이 방패인 척 창이 된 다른 사례가 있었나요? 아니요. 저는 이와 같은 갈등은 잘 피해가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네요. 다음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대답 감사합니다. 네. 네, 날카로운 질문해주신 이현수 학생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고요. 이제 심사위원님들의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그 이성주 학생 얘기 잘 들었고요. 그 이성주 학생은 지금 비밀이 이 창이 되는 경우에는 해소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죠? 네. 네. 오늘 이 순서를 어느 분이 정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그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그 비밀이 인정하면 편해지는 것이다. 비밀은 울타리다. 방패인 척하는 창이다. 선택의 갈림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적의 씨앗이다. 마치 요 주제 자체가 기승전결 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데 네. 방금 전에 그 김혜빈 학생이 얘기했던 울타리라는 거하고 지금 이성주 학생이 말하는 창이라고 하는 거 두 개 다 비밀이 가진 두 측면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의 점을 잘 드러내준 것이 듣기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물어보자면 이성주 학생한테는 그러면 이성주 학생이 그 다운증후군 친구에게 상처를 줬던 것이 본인의 비밀이었고 그게 본인에게 창이었다 이런 뜻인가요? 아, 그 아이에게 제가 잘못을 했잖아요. 무관심으로 대한 것.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죄책감을 후에 깨닫고 그것을 비밀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본인에게 다가왔던 창이고 네. 그 다운증후군 학생에게도 물론 상처를 줬지만 본인을 향한 창이었다 그런 뜻인가요? 네, 저는 그 아이를 피했기 때문에 무관심을 방패로 삼고 그 아이에게는 상처를 주는 창이 되었지만 반대로 지금은 저를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방패 저를 제가 무관심을 사용했던 방패는 이제 저가 아닌 그 아이에게 다가갔고 창은요 오히려 저한테 다가왔죠. 그러면 그 창을 이제 이 칼날을 무디게 하기 위해서 이성주 학생은 뭘 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아, 그러면 그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본인 스스로 그것을 그냥 이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고 본인이 이겨내고 극복한 걸로 해결했다는 그런 뜻인가요?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방법으로 극복한 것 같아요. 네, 이상 건대부속중학교 이성주 학생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 순서는 비밀은 선택의 갈림길이다 라는 주제로 발표할 아산 배방중학교 유수련 친구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산배방중학교 2학년 류수련입니다. 저는 오늘 비밀은 선택의 갈림길이다 라는 주제를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선택의 갈림길에 서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갈림길은 사전적 의미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할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제 방식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깜깜한 밤 10시, 11시쯤에 유튜브로 먹방 영상을 보거나 또는 보고 있던 프로그램에서 무언가 맛있게 먹는 장면들을 보면 그때 저는 라면을 끓여 먹을까 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갈림길 앞에 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 앞에서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비밀이 선택의 갈림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밀도 말하거나 말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만들어 저희를 고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비밀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보셨나요? 네. 그럴 땐 장단점을 생각하는 게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비밀을 말하는 것은 답답했던 마음의 벽을 허물고 서로 가까워진다는 장점이 있고 상대방이 말하지 않기를 원하던 비밀을 말해 사이가 멀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비밀을 말하지 않는 것의 장점은 비밀을 지켜 신뢰도와 우정이 돈독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밀을 아예 말하지 않으면 오히려 어색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의 경험을 토대로 말해보자면 저는 비밀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고 애초에 비밀을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친구가 저에게 누구를 짝사랑하는지 말해줬을 때 친구에게 서운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저는 비밀을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 친구만 계속 비밀을 이야기하니 왠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져 서운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비밀을 말하는 것과 비밀을 말하지 않는 것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밀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되지만 무엇을 선택하는 게 더 좋다고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밀은 무엇이 옳다고 콕 집어 선택하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비밀은 선택의 갈림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선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상황에 알맞게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류수련 학생의 활기찬 발표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이제 질의응답을 해볼 텐데요. 두 명의 질문자가 남았거든요. 네, 먼저 50%입니다, 확률은. 네, 누가 먼저? 당첨! 네, 안용중학교 김예빈 학생 앞으로 나와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지금 이 비밀을 말해야 하는지 제가 비밀에 대한 고민인데 이 발표를 들으면서 장점과 단점을 한번 따지게 되는 좋은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 밤에 주로 BJ 영상에서 먹는 거 보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BJ 영상을 보시나요? 먹방으로는 주로 벤찌님의 영상을 보고 그 ASMR은 선아님의 ASMR을 주로 듣습니다. 저도 똑같네요. 자, 그럼 비밀을 결정할 때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까지는 없고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비밀이 별로 있지도 않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아서 딱히 그렇게 비밀에 대한 경험도 별로 없는데요. 지금까지는 후회가 많았던 경험만 있어서 이제부터는 후회 없는 결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수련 학생에게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한 비밀에는 무엇이 있나요? 저는 6학년 때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그거를 친구들한테 말을 해줄지 안 해줄지 고민했던 게 있습니다.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게 후회가 남은 경험이어서 더더욱 후회 없는 결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그 친구가 자기는 비밀 말해주는데 지금 발표자님이 비밀을 안 말해줘서 서운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가 서운하다고 하였을 때 수련 학생이 느낀 감정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적지 않아 당황했었는데요. 제가 살아온 15년의 그런 경험 속에서는 비밀을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비밀을 말하는 것조차 그냥 어색했던 행동이었을 뿐인데 그 친구한테는 서운했던 행동이었다고 하니까 좀 놀라기도 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저 같았어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멋진 질문해주신 김예빈 친구는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심사위원님들의 질문을 받아볼게요. 밤 10시 이후에 라면을 먹을까 말까 하는 고민을 선생님하고 똑같이 하네요.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비밀이 선택의 갈림길이다라고 한 거 이야기가 말할까 말하지 말까라고 하는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밀이 선택의 갈림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말을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비밀이 아니고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그런 선택의 갈림길에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될 때 그것이 비밀로 남게 되는 건가요? 그게 말을 한다고 비밀이 꼭
비밀이 아닌 게 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걸 비밀로 말했을 때 만약에 제가 여기 앉아 계신 학생분한테 비밀을 말했다고 하면은 그 비밀을 말했을 때 이 친구와 저와의 비밀이 또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알겠어요. 네. 혹시 친구가 저기 비밀을 털어놓으면 서로 더 가깝게 될 수 있고 앞에 친구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거를 말할까 말하지 않을까 할 때 그 장단점을 아까 얘기하면서도 비밀을 이야기하면 서로 가까워지고 우리 둘이 서로 또 새로운 비밀을 가지게 된 친한 사이가 되는 거니까 그런 장점도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혹시 친구로부터 그런 비밀을 수련양이 좀 고민을 그 공유받았던 적이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아까 그 서운했다고 했던 친구가 저랑은 정말 친한 친구인데요. 그 친구는 좋아하는 사람이 한 달에 한 번씩 바뀌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친구랑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성적 얘기, 학업 얘기 하다가 이제 야, 나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 것 같아 이렇게 많이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데요. 저는 그 친구가 좋아하는 사람이 계속 바뀔 때마다 어떻게 반응을 해줘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얘기를 듣곤 합니다. 아, 사실 제가 묻고 싶었던 거는 그런 비밀을 공유받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 게 친구로서 예, 좋은 방법일까 그걸 좀 묻고 싶었거든요. 아까 그 말했던 것처럼 잘 모르겠는데 마음속으로 그래 너 좋겠다 라고 얘기하고는 싶지만 그렇게 얘기하면은 친구 관계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꾹 참으면서 아 진짜로? 누군데? 막 이러면서 누군데? 이렇게 물어보곤 합니다. 약간 그 친구가 기분이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좋은 걸 배웠네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잘 듣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좀 표명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네. 네네 재밌게 발표 잘 들었습니다. 수련 학생의 답변을 좀 듣고 싶은 게 있어서 네. 질문 하나 해볼게요. 어떤 친구가 수련 친구한테 비밀을 고백했는데 그 비밀이 나 죽고 싶어 손목을 그었어 뭐 이런 비밀을 근데 수련아 너만 알아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수련이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부모님한테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걸 막아야 하나? 아니면 비밀이니까 간직해야 하나?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그 경험이 있어서 놀랐는데 제가 1학년 때 그 친구가 반 배정이 좀 안 좋게 됐나 봐요. 그래서 반에서 계속 혼자고 좀 힘든 상황이 있어서 막 무릎에 칼을 이렇게 그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솔직히 그런 친구가 그럴 줄은 몰랐는데 그렇게 행동했다고 하면 다들 놀라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그 친구한테 먼저 진지하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냐고. 먼저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보다는 그 친구가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저한테 먼저 도움을 요청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친구의 용기만큼 계속 보도 담아주고 그래서 너 진짜 죽고 싶냐고 이런 식으로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많이 힘들다 계속 이렇게 말을 해서 솔직하게 그래서 부모님께 말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 상황에서 친구를 계속 위로해줬더니 친구가 너 때문이라도 내가 살아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때는 비밀을 말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 지금 잘 살아요 그 친구? 네. 아직도 친한 친구입니다. 아 잘했네요.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련 친구의 멋진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만 남아있는데요. 마지막은 성신여자중학교 이현수 친구입니다. 주제는 비밀이란 기적의 시작점이다 입니다. 제일 오래 기다린 만큼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비밀이 만들어낸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성신여자중학교 이현수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말 못할 비밀이 있나요? 그렇다면 왜 그 비밀을 말하지 않고 있나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이 비밀을 말하는 것에 대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학교의 유일한 운동부서인 소볼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볼부는 매년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실력 있는 부서입니다. 그런 부서에서 당시 1학년이었던 제가 올해 운동하신 선배님들을 제치고 주전으로 경기에 뛴다는 것은 무척이나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친구들로부터 멋있다, 대단하다 등의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비밀이 있습니다. 저는 소볼부에서 그렇게 멋있고 대단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1학년에게 주전을 뺏긴 선배님들의 원망과 주전을 뛰지 못하는 친구들의 시기는 쉽게 그들을 가깝게 만들었고 운동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은 저를 고립시켰습니다. 운동 장비를 준비하는 것부터 정리하는 것까지 혼자 할 때가 많았고 어느 날은 감독님께 한 질문이 말 듣고 같았다는 이유로 선배님들께 따로 불려가 혼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캠프를 떠난 날에는 저를 제외한 부원들이 모여서 게임을 하고 잠을 잤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당시에 어렸던 저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정말로 운동을 좋아했기에 학교에서는 반 친구들에게 멋있는 아이일 수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뎌내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흘러 언니들은 졸업하고 새로운 친구들, 후배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저희 비밀은 점점 과거의 일이 되어갔습니다. 저는 저희 후배들이 저와 같이 소외감을 느끼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한 방법을 늘 고민했습니다. 계속된 생각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제 비밀을 그들에게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학습날 밤 그들에게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제 비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언제나 멋있게만 보였던 선배가 그런 비밀을 갖고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후배들은 당황했지만 저로부터 비밀을 들은 그 밤은 그들이 더욱 열심히 운동하는 계기가 되었고 모두가 진정으로 한 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연습하고 연습해서 전국대회 우승이라는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순간 모두의 눈에서 감동과 행복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침내 단합이라는 진짜 기적을 이뤄낸 것입니다. 여러분도 비밀을 말하는 것이 가져다 줄지도 모르는 기적을 경험할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비밀이란 기적의 시작점이다를 주제로 이야기한 성신여 중에 이현수였습니다. 네, 이현수 친구의 공감 가는 말하기 잘 들었습니다. 이현수 친구는 정말 다정다감하고 멋진 선배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질의응답을 해볼 텐데요. 아직까지 질의응답을 하지 않은 단 한 명의 친구가 남았죠? 성신여자중학교 손유진 친구입니다. 성신여자중학교 3학년 손유진입니다. 제가 같은 학교라서 소볼부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 학교에서 조금 늦게 끝난 날 소볼부가 비 오는 날 연습하는 걸 봤는데 정말 너무 멋있었고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요. 1학년 때 선배들을 제치고 주전을 참가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그 말을 하셨을 당시 그 분위기가 어땠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시합은 야구랑 비슷한 소프트볼이라는 종목은 시합에 단 9명만 뛸 수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 자리에 선배님들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1학년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됐으니까 선배님들은 싫으셨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밀려나게 되니까. 그래도 제가 주전이 됐다는 걸 축하하려고 선생님들이 막 유도하고 그래서 되게 좋은 분위기인 줄 알았는데 다들 점점 저를 멀리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 두 번째 질문은요. 이제 지금 주장이시잖아요. 그럼 그 후배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하셨다고 했는데 만약에 후배들이 소외감 말고 다른 고민이 있다면 어떻게 해주실 건가요? 일단은 그런 고민을 갖고 있으면서도 저희 소볼부에서 계속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다는 것에 고마움과 되게 대견함을 느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비밀을 만약에 저에게 얘기해 준다면 저는 귀 기울여 듣고 공감해 주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주장이시네요. 그리고 아까 비밀을
후배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말해주셨다고 했는데 그럼 그 비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저는 후배들한테 그저 카리스마 있고 멋있는 선배였습니다. 근데 그런 제가 그 후배님들과 같이 그런 고민을 했고 그 사이에서 잘 적응하지 못했었던 아이라는 거는 저에게는 비밀이었던 일이었습니다. 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따뜻하고 멋진 손유진 친구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손유진 친구는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그 다음으로 심사위원님들의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을 쭉 말씀을 좀 다 듣고 보니까 비밀은 결국은 말하기 싫은 대부분 약점이네요. 그렇죠? 네. 어떤 상황에서의 말하기 싫은 약점일 수도 있고 본인이 계속 짊어지고 가야 되는 어떤 약점일 수도 있고 현수양은 굉장히 슬기롭게 그 소볼보 소프트볼인 거죠? 소볼이? 아시는 거예요? 한참 생각했어요. 진짜요? 대박이다. 저희 때는 소볼 이런 게 없어가지고 네. 소프트볼 네. 그렇구나. 그 소볼부에서의 그 어려운 상황들을 잘 아주 지혜롭게 극복한 것 같은데 지금도 어떤 비밀이 있어요? 지금도? 지금은 우리 후배들이 제가 비밀을 털어놓은 이후로 예. 저를 너무 친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나중에 진짜 중요한 시합이 있을 때 오늘 같은 날에 저 오늘 시합 있거든요. 끝나고 네 시합 안 가고 여기 온 거예요 그러면? 아니 시합이 내일 있거든요. 근데 열리는 위치가 강원도 고성이라서 끝나고 바로 차 가요? 타고 가야 되는데 그렇구나.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질문이 뭐였죠? 지금도 어떤 비밀이 약점 같은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는가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중요한 상황에서 애들이 말을 들어줬으면 하는 말이 있는데 제가 너무 그냥 친근한 존재이다 보니까 잘 안 들어줄까 봐 그게 조금 고민이 되네요. 너무 친근해서 리더십이 통하지 않을까 봐. 네. 어떻게 극복해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제가 그동안 열심히 운동하면서 예. 카리스마 있는 모습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예, 예. 잘 들어줄 거라고 우리 부원들을 그냥 믿고 있습니다. 결국 실력으로 극복하는 건가요? 네. 그래요. 잘해요? 그 소볼부가? 예. 저희 소볼부에서 예. 티볼이랑 소프트볼을 하거든요. 예, 예, 예. 지금 티볼 전국대회 우승했습니다. 와. 꿈이 뭐예요? 우리 현수 양은? 저 꿈은 제가 남자였다면 운동 선수를 막 하고 싶었을 텐데. 저는 지금은 체육 교사의 꿈을 그렇구나. 꾸고 있습니다. 체육 교사의 장래 희망. 네. 그렇군요. 예. 또 혹시 질문 있으신 선생님? 예, 잘 들었습니다. 네. 내일 잘하세요. 네, 마지막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현수 학생.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다섯 명의 학생이 모두 발표를 마쳤는데요. 다시 한번 열심히 노력해준 우리 다섯 명의 친구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무대 밑으로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네, 그럼 2부가 끝나기 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퀴즈 하나를 더 내보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말하기 축제 이름 다다다의 뜻이 무엇인지를 맞추는 퀴즈인데요. 아시는 분은 손을 번쩍 들어주세요. 네, 여기. 네, 정답입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저희 다다다의 뜻은 말하다, 듣다, 즐기다 였죠. 네. 이렇게 2부는 끝이 났지만 저희 말하기 축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3부에서는 역대 말하기 축제 수상자분들과 함께하는 토크쇼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요, 토크쇼 전후에 멘토님들과 멘티들이 함께하는 깜짝 공연도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두 분도 공연에 함께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무대를 보여드릴게요. 네,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 3부는 쉬는 시간 없이 그대로 이어지니까 계속 앉아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부 사회를 맡은 영남중학교 이지윤, 희문중학교 김진희, 고려대학교 미래학부 김소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은 재밌게 보셨나요?
네, 저희가 1부, 2부에서 각자 인사를 드렸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뵙게 됐네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3부 진행을 계속 이어 맡게 된 미디어학부 김소연, 윤한석입니다. 입니다. 소연 씨 막바지에 이른 말하기 축제 열기가 아주 뜨겁네요.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니까 저도 완전 뜨거운 사람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즐기고 있는 말하기 축제잖아요. 네? 이 말하기 축제가 있기 전까지 이 말하기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다다다 멘토단의 단장님이신 국어국문학과 신지영 교수님이십니다.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아, 네, 이번에 이 신지영 교수님께서 새로 출간한 책이 한 권 있으신데 있는데 네, 이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내용은 뭐 대통령 각하대 대통령님, 미혼대 비혼, 미망인대 과부 등 다양한 언어 표현 간의 숨막히는 네모를 통해 언어 감수성의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들여다볼 수 있는 책인데요. 그럼 여기서 저희가 문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책의 제목, 신작인. 네. 잘 가려야 돼요. 네, 알겠어요. 네,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언어의 네모. 네모. 이때 책의 제목. 네모에는 무엇일지 저희가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언어의 씨름, 2번 언어의 배드민턴, 3번 언어의 줄다리기, 4번 언어의 미식축구. 헷갈리시죠? 이거 정답을 맞추신 분께는 저희가 이 책을 직접 드릴 거고요. 오. 이따가 신지영 교수님께 사인. 직접 친필 사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네, 골라주세요. 저기 맨 뒤에 하얀색 맨투맨 입으신 여성분, 맨투맨 맞죠? 네. 네. 배드민턴이요? 틀렸습니다. 아, 아쉽다. 저기 유진 학생 어머니 맞으시죠? 네. 줄다리기. 줄다리기. 아, 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줄다리기 정답입니다. 아, 줄다리기 정답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말하기 축제가 이번에 총 12명의 학생이 출전을 했는데요. 출전을 했는데요. 12명의 학생들이 각각 거쳐온 학교,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거든요. 맞춰볼 수 있는 사람? 세 가지 대학교. 아까 친구 필통 받았으니까 너는 사회자니까. 세 가지 대학교? 저기 네. 어머니! 어머니, 말씀해 주세요! 상명대학교! 한양대학교!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그러면 이따가 이렇게 와서 책 받아가시고 말씀해 주시면 네, 이따가 친필 사인까지 받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이제 준비가 다 되었으니 3부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네, 어떤 거요? 오늘 저희 말고도 이 자리를 찾아온 또 다른 멘토가 있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거든요. 혹시 소연 씨는 아시나요? 아, 네, 맞습니다. 저희가 3부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서 저희와 함께 멘토링을 함께했던 멘토 신인수 씨께서 성공적인 축제를 축하하는 마음으로 어마어마한 마술 공연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신인수 멘토가 자신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큰 함성으로 맞이해줘야겠죠? 네, 그럼 오늘 하루 멘토에서 마술사가 된 신인수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다 같이 큰 함성과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아, 들리시나요? 네! 아, 마이크 테스트 아리아리3랑 자. 네, 반갑습니다. 마술사 신인수입니다. 네, 저는 이번 KU 다다다에서 멘토로서 참여를 했는데요. 그리고 또 저는 고려대학교 마술 동아리 미스디렉션에 소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하기 앞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마술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왜 손들어 계신 분? 속임수. 네, 좋은 일 감사합니다. 여기 또 맨 오른쪽에 불가능한 거요. 저도 불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희망이요.
희망이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게 전부 정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마술은 다른 사람의 상상을 현실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마술사는 상상력이 풍부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상상을 기르기 위해서 매일 이렇게 영어로 된 책을 읽습니다. 제가 요새 읽는 책은요, 인페르노라는 책인데 이걸 영어로 읽는 이유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이 책을 작년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제가 무려 25쪽까지 읽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릴 마술은 이 책을 이용한 마술인데요. 제 마술의 특성상 저와 함께해줄 관객이 한 분 필요한데 혹시 함께하고 싶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오, 과연? 보셨던 오~ 혹시 영어 할 줄 아시나요? 아니요. 이거 읽을 수 있어요? 댄 브라운? 네, 좋습니다. 올라가시면 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여기 의자 앞에 서주시고요.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사중학교 1학년 박규식입니다. 아까 1부 사회를 진행했었습니다. 규식 씨 자리에 앉으시겠어요? 네, 우리 규식 씨가 뭘 할 거냐면요, 제가 이 카드를 가지고 이 책을 스르륵 한번 훑어볼 건데요, 원하는 자리에 스톱이라고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한번 스르륵 훑겠습니다. 스톱. 네, 이쪽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지금 규식 씨가 이 수많은 페이지 중에서 하나의 페이지를 고르셨습니다. 그러면은 규식 씨, 지금부터 제 설명을 잘 들어주세요. 지금 제가 규식 씨가 고른 쪽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규식 씨는 쪽을 골랐을 때 왼쪽 위를 보면은 쪽 번호가 쓰여 있거든요. 그 쪽 번호를 외워주시고요. 바로 아래에 첫 번째 단어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단어를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여기 두 가지예요. 자, 뭐죠? 하나는? 맨 위에 쪽수. 쪽수. 그 다음에 아래쪽에 단어. 맨 아래 첫 번째 단어요. 첫 번째 단어 할 수 있겠어요? 아마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웠어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자, 더 이상 책을 볼 수 없도록 한번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규식 씨가 단어를 골랐잖아요. 근데 규식 씨가 고른 단어를 규식 씨만 알고 있으면 둘이 짜고 찼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종이랑 여기 펜을 준비했는데요. 자, 지금부터 안대를 쓸 겁니다. 안대를 쓰면은 규식 씨가 여기에 잘 고른 단어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되셨나요? 조금 더 같이 쓰나요? 아니요, 단어만 쓰시면 됩니다. 네, 이해되셨죠? 그러면 안대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진짜 안대예요. 크게 써주시면 좋아요. 네, 쓰셨나요? 썼어요. 너무 네, 어렵다. 앞에 관객분들한테 보여주세요. 네, 보여줬어요. 네, 보여줬어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규식 씨, 이 종이를 차곡차곡 접어서 주머니에다 넣어주세요. 제가 볼 수 없도록. 좋아요, 들어가나요? 네. 네, 좋습니다. 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부터 안대를 벗어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책 들어주시고요. 자, 규식 씨, 제가 지금부터 규식 씨가 고른 단어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맞출 수는 없고요. 규식 씨가 저한테 텔레파시를 알려주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죠? 그럼 규식 씨, 텔레파시를 보여주세요. 지금 보내주시고 계신 거 맞아요? 사실 지금 잘 모르겠거든요. 스리지라 그래요. 아, 그래요? 자, 타임. 자, 규식 지금 단어를 보내준 거 맞아요? 네.
아, 규식 씨 혹시 지금 몇 시인지 아세요? 4시 19분이요. 네. 사실 규식 고른 단어를 이제는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식 씨가 고른 단어는 타임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규식 씨. 자, 잠깐만요. 사실 이거 모든 단어 처음이 타임을 적은 거 아니야? 자, 규식 씨 여기까지 하면은 저희 저 짜고 쳤다 이런 말이 또 나와요. 그래서 규식 씨 아까 골랐던 책의 페이지 수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혹시 관객분들한테 말해주시겠어요? 큰 소리로요? 네. 210쪽. 네, 210쪽이라고 합니다. 지금 책에서 210쪽 한번 펴보시겠어요? 설마. 아, 나 왠지 보니까 알 것 같은데. 오, 뭐야 이거? 자, 보면은 210쪽은 원래부터 없는 쪽이었습니다. 왼쪽에는 208쪽, 오른쪽은 211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규식 씨는 지금 존재하지 않은 쪽을 보고 존재하지 않은 단어를 기억해서 저한테 알려준 거였습니다. 우리 규식 씨한테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마지막 확인차 그 종이 한번 펴보시겠어요? 네, 타임이 정확히 맞습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마술은 우리 상상을 현실을 만들어 드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현실로 이루어지는 과정은 굉장히 은밀하게 일어납니다. 우리 규식 씨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의자에다가 뭘 했냐면요, 봉투를 하나 붙여놨었습니다. 여기에 책장이 하나 있는데요. 규식 씨 몇 쪽인지 관객한테 보시고 말해줄 수 있나요? 210페이지. 자, 첫 번째 단어를 읽으시겠어요? 타임. 네, 감사합니다. 그럼 수고한 규식 씨를 위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잘 들어가세요. 이렇게 210쪽은 정확하게 책과 맞아 떨어집니다. 이상한 맛을 마치겠습니다. 자. 재밌었나요? 네! 아쉽게도 제가 준비한 마술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앵콜을 원하시는 분은 내년 미스트렉션의 공연 경기 3월에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제가 지금 준비한 마술은 여기까지였고요. 이상으로 마술사 신인수였습니다. 와, 반응이 아주 너무 뜨거운데요. 우리 다들 시간 내서 무대를 준비해 주신 신인수 멘토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릴까요? 와, 너무 신기했어요. 전 진짜 아직도 떨림이 가시질 않네요. 저도 진짜 마술 공연을 봤던 게 되게 어렸을 때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다 커서 이런 마술 공연을 봐도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일단 집 가려는 신인수 멘토와 한번 붙잡고 어떻게 했는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대회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 저는 이번 말하기 대회도 성공적으로 뭔가 끝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좀 안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말하기 대회요? 이전에도 말하기 대회가 있었다는 말인가요? 그럼요. 모르셨어요? 우리 말하기 대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랍니다. 헐, 그럼 이번이 몇 번째 말하기 대회죠? 그냥 말씀해드리면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여기서 청중분들께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과연 2018년도 말하기 축제는 몇 번째 말하기 축제일까요? 정답을 맞추신 분께는 상품을 드립니다. 너는 사회자잖아. 네. 어머니, 뭐 할까요? 어머니, 4회요. 네, 정답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말하기 축제는 2015년을 이후로 매년 개최되고 있죠. 이번은 네 번째 말하기 대회입니다. 준비된 거죠. 네, 그럼 이쯤에서 이제 저희 슬슬 3부의 메인 코너를 시작해봐도 될까요?
네, 3부는 바로 지난 말하기 축제들의 수상자들과 함께하는 토크쇼입니다. 제1회 수상자 그리고 2회, 3회 수상자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토크쇼. 다들 기대되시죠? 네! 그럼 지금부터 말하기 축제가 해마다 진행되면서 배출한 수많은 수상자들, 그 수상자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들 자기소개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1회 다다다 말하기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창문여자고등학교 염희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2회 다다다 말하기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강동중학교 3학년 이다은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회에서 발전상을 수상한 연천중학교 3학년 송삼호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회에서 공감상을 수상한 신동중학교 3학년 임예나입니다. 아, 네, 다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청중분들께서는 지금 이 친구들이 대회 당시에 어떤 말하기를 보여줬을지 너무 궁금하실 텐데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네 학생들의 1년 전 혹은 2, 3년 전의 발표 영상을 짧게 모아봤는데요. 일단 같이 보고 오실까요? 부끄러우세요? 어머, 이거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가슴이 와. 뛰십니까? 누군가를 좋아할 때나 얻고 싶은 것을 얻었을 때 가슴이 뛰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밤이지만 언젠가는 아침이 오듯 제 마음도 지금은 어둡지만 언젠가는 밝은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천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송삼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저의 꿈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영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래전 영화라 4학년 때였는데요. 굉장히 자유로운 분이셨다고 해야 되나? 네. 초등학생 시절에 보면은 어릴 때부터 뭔가 규칙을 정해주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가르쳐주시는 분들이 있는가? 필요한 것은 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관찰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아무래도 배우는 과목 수도 틀리고 그리고 수업 시간도 틀리고 또 우리가 좀 더 성장해서 가. 다들 너무 매력적인 주제로 말하기를 잘 풀어나간 것 같아서 보고 있는데 되게 궁금하고 기대가 되네요. 여러분 유튜브로 들어가서 말하기 축제 검색해보시면 영상들 다시 전부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집에 가서 꼭 한 번씩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 보니까 영상 속에 풋풋한 모습들이 지금 다들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예전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전에 내 모습을 이렇게 다시 봤는데 어떤 느낌이 드는지도 궁금해요. 한 명씩 한마디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먼저 희선 학생부터 얘기해 줄까요? 일단은 처음에는 좀 민망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되게 뿌듯한 것 같고요. 제가 무려 3년 전에 저렇게 열심히 무언가를 했구나라는 그런 과거에 그런 경험 같은 걸 다시 보았을 때는 현재의 나는 지금 무엇을 열심히 하고 있나 하면서 현재의 제 자신 또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과거의 저랑 경험들을 하고 또 이제 와서 다시 회상하는 것은 정말 좋은 기회,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은 학생. 부끄럽네요. 전에는 저렇게 저런 활동도 되게 많이 하고 저런 글도 쓰고 하면서 생각도 넓혀 그랬는데 요즘에는 전혀 그런 활동을 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게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감회가 새롭고요. 그리고 예, 제가 처음에는 이 영상을 봤을 때 굉장히 부끄럽고 했지만 나중에 다시 보니까 나도 어떤 거에 열중해서 정말 진심을 다했던 적이 있었구나 라는 거에 한 번 더 뿌듯함을 느끼고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저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실 민망할까 못 봤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처음 보니까 되게 민망하면서도 그래도 좀 부족한 점이 뭔지 보기 위해서 집에 가서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벌써 피드백할 생각을. 멋있습니다.
네, 이제 그럼 한 명 한 명 깊게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먼저 여미선 학생한테 여쭤볼게요. 여미선 학생은 무려 최초 말하기 축제 우승자였죠. 첫 번째 대회인 만큼 그때의 분위기가 아주 긴장된 분위기였을 것 같은데 그때에 대한 이야기 한번 궁금하거든요. 네, 그때 분위기가 어땠는지 기억이 나나요? 사실은 그때가 첫 번째 대회였기 때문에 이 말하기 대회 목적 같은 것을 사실은 잘 모르고 참가했던 학생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약간 대회라는 타이틀이 붙었으니까 정말 스피치처럼 나의 주장을 펼치는 그런 저도 그런 대회로만 알고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말하다 듣다 즐기다잖아요. 자신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스토리텔링을 한다라는 기분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한 거의 본선 결선에 가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지금도 약간 언어로서의 말하기란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멋있습니다. 진짜 멋있습니다. 저는 그럼 이제 다음에 예나 학생. 저는 네 명 중에 흥미가 생기는 주제가 있었거든요. 임예나 학생 혹시 그때 참여했던 주제를 정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듣고 싶어요. 제가 원래 예선이랑 본선에서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관용이다라는 주제로 참여를 했는데 이제 결선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2부로 배정을 받아서 교실에 필요한 것은 삐다라는 주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삐를 뭘 할지 고민을 했는데 사실 교실이라는 곳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보니까 그쵸. 소재 자체가 부족하다고 말을 할 수는 없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을 보내고 오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 고르면 흔화 빠진 소재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되게 흔하지 않으면서도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주제를 고민하던 중에 관찰이라는 소재를 선택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주제 선정을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당시 그 예나 학생이 수상한 거는 바로 작년 대회였죠? 네. 그 1회 때는 저희가 서울시 중에서도 성북구랑 강동구 소재 중학교를 대상으로 했었고 강북구. 제가 경상도에서 올라와서 네, 강북구 소재 중학교에서 이제 대상으로 했었고 2회 때는 이제 그 범위가 서울시로 확대되었었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또 예나 학생이 참여한 3회 때는 대회가 이제 전국구로 확대되었어요. 그때 전국적인 대회로 확대가 되었는데 거기서 대상을 수상하셨잖아요. 기분이 어떠셨어요? 뭐. 저는 사실 본선을 마치고 나서 결선에 나갈 거라는 생각도 전혀 못하고 그냥 결과만 나오면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선에 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놀랐거든요. 그래서 결선 준비를 하면서도 저보다 좋은 점이 많은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상을 받고 결선을 참가하는 거에 의리를 두고 만족을 하고 있었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공감사 선사가 발표가 되잖아요. 근데 계속 제가 발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하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정말 두 번째까지도 안 불려서 처음엔 잘 믿기지도 않고 되게 뿌듯했던 것 같아요. 심사위원님들도 예나 양의 그런 특출한 면모를 딱 잘 파악하시고 좋은 상 주신 것 같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이목을 끌었던 게 2016년도 수상자예요. 왜요? 여기 보시면 2016년도 수상자가 여기 두 명이나 있잖아요.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이다은 학생과 그리고 발전상을 수상한 송사무엘 학생 이렇게 두 명이 여기 자리해 주셨네요. 그럼 송사무엘 학생 발전상이요? 발전상은 무슨 상인가요? 제가 처음에 여쭤봤을 때 발전상이라는 것은 이전에 나보다 더욱더 발전한 모습을 보였을 때 줄 수 있는 상이라고 듣고 들었었습니다. 그럼 2016년도 말하기 축제에서 사무엘 학생은 발전상을 수상하셨죠? 예, 맞습니다. 당시에 사무엘 학생이 보기에 어떤 면에서 사무엘 학생은 가장 큰 발전을 이루신 것 같아요? 우선은 청중들이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 제가 되게 겁을 많이 먹었었어요. 왜냐하면 실수를 하게 되면은 내가 뭐 지는 게 아닌가 혹은 이렇게든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되게 많았는데 결선을 하고 발전상이라는 걸 받고 나니까 막상 해보니까 경험해보고 나니까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감도 많이 자랐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되게 큰 발전이네요. 네, 저는 말씀해 주신 대로 발전상이야말로 이 대회에서 아무튼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무엘 학생의 경우에 발전상 수상을 했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조금 아쉽진 않았는지 또. 물론 아쉽긴 했습니다. 왜냐면은 최우수상도 있고 우수상도 있고 뭐 대상도 있는데 왜 내가 안 불리지? 아까 이 학생처럼 그런데 발전이라는 것에 있어서 저에게
엄청난 큰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전의 저와 지금의 저는 엄연히 달라요. 왜냐면은 사람들 앞에서는 공포를 이겨냈고 그 공포를 이겨냄으로 인해서 발전을 이룬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스스로에게 다독이면서 아 잘했다 라는 생각에 그냥 이후에는 오히려 더 뿌듯하는 느낌을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 아까 2016년도 수상자 중에 한 명이 더 있다고 네,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다은 학생? 네. 그럼 이다은 학생은 송상우엘 학생이랑 같은 연도에 같은 말하기 축제에 출전한 거네요? 참가한 네. 거죠? 대회를 진행하는 동안 어땠어요? 전 진짜 이다은 학생의 주제가 너무 참신하고 새로웠거든요. 맞아요. 저도 주제를 보고 아 이게 중학생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인가? 라면서 감탄을 했던 것 같은데 대회를 진행하면서 아 이 정도 주제? 이 정도면은 내가 상 탈 수 있겠다 이런 아, 생각 들지 않았나요? 살짝 욕심이 나는 거. 아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솔직히 말해서 최우수상에서 불려서 조금 아쉽긴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제가 발표하고 나서 심사위원님 분들의 피드백도 받고 질문도 받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굉장히 좋은 말들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친구들도 너 되게 잘했다라고 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기대를 좀 하고 있었는데 초수상이라서 좀 아쉬웠던 점도 있고 하지만 대상 친구가 워낙에 또 너무 잘하는 친구라서 아 이거를 결과 받아들이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답변을 들으면서 지금 계속 이렇게 눈을 마주치다 보니까 되게 뭔가 느낌이 여민선 학생이랑 닮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 저는 같은 선상에서 바라보게 되거든요. 완전 친언니, 친동생처럼 그렇게 많이 닮았는데 진짜 이다은 학생은 그럼 대회 참가하면서 둘이 닮아서 생긴 어떤 이슈? 이야기거리 없을까요? 진짜 뭔가 나올 법한데? 아, 저 원래 아는 분이셨는데 제가 오랫동안 다니고 있었던 영어학원의 원장님이 계셨는데 그 원장님한테 제가 스피킹 대회 같은 데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네, 근데 그분의 따님 분이세요. 인연이네요. 네. 네, 이것도 인연이네요. 원장 선생님은 되게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여미선 학생은 또 2016년도에는 사회를 봤어요, 그죠? 사회를 보러 이렇게 딱 왔는데 무대에 나랑 닮은 애가 딱 올라와 있네라고 딱 생각 봤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었어요? 일단은 그 교수님께서 먼저 너랑 진짜 닮은 애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전 되게 누군지 궁금했는데 네. 딱 둘러보니까 아 저 친구구나 이런 말 들더라고요. 바로 딱? 네. 근데 저는 한 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네. 너무 풋풋하고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닮았다 했을 때 진짜 닮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내심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네.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네요. 되게 귀엽고 이런 것도 대회가 오래오래 이어지면 에피소드가 더 풍성해지겠죠? 그럼요. 이제 여러분들의 현재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어요. 중학생 말하기 대회를 통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더 알게 된 점이나 조금 변화한 점이 있는지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제가 먼저 여미선 학생한테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또 저의 정보망을 이용해서 재작년에 그 촛불 집회 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한 경험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와 진짜 그런 경험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경험이잖아요. 당시에 그 자리에 서게 되기 전까지 그 결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또 그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말을 할 때 느낌이 어땠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은 그게 말하기 대회 이후였는데 또 의미가 있었던 거는 그 당시 1기 말하기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던 윤예담 친구와 함께 촛불 집회를 참여했다가 자유 발언을 할 기회가 생겨서 그때 저도 약간 글을 써갔거든요. 뉴스를 많이 보고 저 혼자 스스로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그거를 발언할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사실 다다다 말하기 대회를 이렇게 준비하고 또 하게 되면서 약간 꾸며진 제 모습이 아니라 정말 제 속마음을
여러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과 오히려 그런 말하기가 좀 더 진솔하게 다가가지 않을까, 더 가치 있게 다가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좀 더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대회를 통해서 제가 정말 느낀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언어로서의 말하기였거든요. 이 대회 취지와도 부합한 것이 요즘 미디어 사회가 발달하면서 사람 간의 소통이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이 대회를 통해서 정말 자신의 이야기를 남과 함께 소통하고 질의응답을 하면서 그런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가자들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각자 집에 돌아가서 아니면 다시 사회에 진출하여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 희선 학생이 미디어에 관심이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제가 또 미디어 학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번호도 같이 교환했는데 나중에 좀 더 깊은 얘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꿈이랑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송사무엘 학생의 발표가 다시 기억이 나는데요. 사무엘 학생 그 당시 발표 때 사무엘 학생의 꿈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죠? 의사였습니다. 네, 의사였죠. 그러면 그 꿈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변했는지 궁금해지네요. 예,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바뀌었고요. 바뀌었는데 좀 다른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꿈이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동사로서의 꿈이고 두 번째가 명사로서의 꿈이에요. 근데 명사로서의 꿈은 흔히 말하는 뭐 변호사, 검사, 판사 이런 것들이잖아요. 사자 직업. 그렇죠. 근데 동사로서의 꿈은 제가 이것도 맨날 바뀌긴 하는데 이 사회에서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을 보듬으면서 우리나라에서의 기회를 어떤 발언권을 주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의 기회를 드리는 어떠한 자리로서 올라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 양자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직업으로서는 변호사, 검사, 판사가 국회의원, CEO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두 개 하신 분이 계시는데 변호사분이. 자, 이게 사자 돌림이라서 안 좋게 보실 수도 있지만 아니요, 뭐 아니요. 안 좋을 거예요. 혹시나 안 좋게 보셨나요? 예, 예. 일단은 제가 이 이유가 뭐냐면 변호사, 검사, 판사 같은 경우는 예. 제가 정말 많은 기사를 보고 많은 사례를 들었을 때 아,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 검사, 판사분들이 정말 많은 억울한 분들을 도와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분들밖에 막 좋은 일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직업을 선택하게 됐고요. 국회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약자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CEO도 마찬가지로 결국에 궁극적인 목적은 약자를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사회정의에 대한 생각까지. 저희가 생각하는 꿈보다도 더 깊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 말하기 축제를 통해서 중학생들도 진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구나. 새삼 한 번 더 느껴지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진짜 전화할 때 뭐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진짜로 대학교 3학년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지금 두 분 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예나 학생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예나 학생은 말하기 축제 이후에 학교 생활이나 뭐 그런 데 있어서 또 색다른 경험 뭔가 좀 변하게 된 그런 내용들이 있을까요? 저는 지난 작년에 말하기 대회를 참여하면서 배웠던 여러 가지를 학교에서 진행하는 독서 토론 대회에 참여하면서 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독서 토론 대회를 3인 1조로 진행하기 때문에 역할을 분담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제가 배웠던 걸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임론을 맡았어요. 근데 그래서 그걸 잘 활용을 해서 되게 임론을 효율적으로 했는데 문제는 경기가 이제 토너먼트라서 그 다음부터는 전략상 제가 임론 안 하고 다른 걸 맡긴 했어요. 근데 그런 걸 맡아서 말하기를 하는 와중에도 여기서 배운 여러 가지 팁이나 저의 단점 같은 걸 좀 생각을 하면서 더 완성도가 높은 말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독서 토론 대회에서 1등을 했는데 이 말하기 대회의 도움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말하기 축제를 통해서 강화된 역량을 갖고 이제 수상까지 한 거네요. 멋집니다. 너무 대단합니다. 네, 아, 또 발표 당시에 예나 학생이 그때 관찰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내세웠잖아요. 혹시 최근에 또 이 관찰하는 습관 갖고 찾아내 무언가가 있나요? 뭐 스스로를 관찰해서 몰래 몰랐던 내용을 찾아냈다던가 그런 식으로? 사실 제가 요즘 들어 정말 많이 느끼는 건데 제가 주제가 관찰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관심이 많고 관찰을 많이 할 것 같지만 제 친구들에 비해서 정말 반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없는 편인 것 같고 그래서
관찰을 항상 하려고 하고 좀 더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기는 하지만 항상 반에서 무슨 일이 이렇게 일어나면 애들이 이렇게 많이 알면 저는 모르고 있다가 한 세 달 지나서 아 그런 일이 있었어? 이러면서 말을 하고 하면 친구들이 너는 왜 나랑 같이 학교 다니는데 너는 몰라? 막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그래서 관찰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관찰을 하다 보니까 아, 내 생각보다 관찰 별로 안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새롭게 알기도 했고 해서 더 많은 관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다은 학생한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싶어요. 다은 학생은 이제 또래 친구들, 중학생 친구들 되게 많이 모여 있는데 이 대회를 빌어서 한번 중학생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지. 제가 네. 2년 전에 했던 발표 주제가 트루먼쇼라는 영화 혹시 아시나요? 네. 좀 전에 옛날 영화이긴 한데 유명해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영화를 토대로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 트루먼쇼에 나오는 감독과 그리고 그 출연하는 배우가 원래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그 감독이 그 배우를 찍고 하나의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 사람의 주변 환경과 그리고 그 사람의 가족, 친구가 모두 다 연기자였고 그리고 소품이었고 그래서 그런 환경을 처음에는 그 배우가 모르다가 나중에 알아채고 그러한 가짜 삶에서 빠져나오는 영화인데요. 저는 학교에서 그런 트루먼쇼를 발견했습니다. 저 트루먼쇼 속의 감독이 우리 학교에서 내 컨셉을 결정해주는 어떠한 성적,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의 시선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이러한 감독의 간섭을 받게 되면 내 진짜 나의 모습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생 여러분들께 학교에서 진짜 나를 찾고 그리고 그 감독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내 진짜 컨셉은 내가 제일 잘 알고 내가 먼저 찾아야 한다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 감사합니다. 멋집니다. 진짜 우리 중학생들이 이렇게 깊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를 저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 수 없었다면 진짜 평생 모르고 살아갔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기회였고 네, 네 분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네요. 네, 이렇게 너무 깊고 좋은 이야기들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게요. 모르셨겠지만 아까부터 밑에서 계속 빨리 끝내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었어요. 네, 그럼 이상으로 토크쇼를 마무리해볼 텐데요. 네, 전대 수상자들에게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는 또 다른 축하 공연이 기다리고 있죠. 네, 이번 공연은요 말하기 축제 멘토와 멘티가 함께 꾸민 공연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더군다나 멘티 친구들 이번 공연에 함께할 멘티 친구들은요 1부, 2부 때 사회를 함께 봤던 바로 그 네 명의 친구들입니다. 사회도 잘 보고 노래도 잘 부르고 아주 다재다능한 친구들이네요. 네, 그럼요. 맞습니다. 우리 멘토와 멘티 분들이 아이유의 노래 너의 의미를 같이 한마음이 돼서 노래를 부른다고 해요. 청중분들께서도 함께 따라 불러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매 눈으로 이렇게 살피고 있다가 노래를 제일 열심히 불러주시는 한 분께 또 상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권정현, 박지수, 조승희 멘토 그리고 김진희, 박규식, 이지윤, 정유진 멘티를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다들 따라 불러주세요.
아, 너무 멋집니다. 네, 이제 모든 순서가 끝이 났고 시상식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다들 노래 부르나 네. 노래 부르느라 네, 네. 수고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다들 시상식 발표를 기다려볼까요? 네, 저희 시상식은 조수진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사회에 굉장히 잘 보죠? 네. 학생들. 예. 누가 가르쳤어요? 글쎄요. 네, 대학생 사회자 또 중학생 사회자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시상식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뭐 너무나 다들 잘해서 먼저 심사평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사실은 모든 심사위원분들께 다 마이크를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될 것 같고요. 우리 심사위원장이신 정의연 선생님께서 대표로 심사평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립국어원 정의연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이 아름다운 고려대학교 캠퍼스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너무 오늘 뭐 완벽한 하루를 보내서 제가 무슨 말을 덧붙여야 될지 정말 저처럼 떨리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학생들도 너무너무 잘하고 뭐 공연도 너무 완벽하고요. 토크쇼도 너무 잘 봤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들어오면서 지난번에 언제 여기 왔었지 하고 오다 보니까 지난 8월 달에 저도 여러분들께서 이 축제를 처음 준비하던 때 제가 학회 때문에 이 캠퍼스에 왔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 나무가 아주 우거져 있는 캠퍼스를 왔던 생각이 들어요. 오늘 다시 오면서 보니까 그때는 그냥 똑같은 푸른 나무였는데 오늘 보니까 빨갛게 물든 거는 단풍나무고 노랗게 물든 건 은행잎이고 또 갈색으로 또 멋진 느티나무구나 하는 거를 오늘 가을이 돼서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이 얘기가 근데 이제 어떤 시인께서는 이 가을을 우리 모두가 모든 자연과 사람들이 각자의 그 빛깔과 향기로 아름다워지는 계절이다라고 했는데 나무들을 보면서 진심으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대회에 왔었는데요. 그때도 마지막에 그랬어요. 아 이거 참 극한 직업이 그 다다다 축제 심사위원이 정말 극한 직업이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안 온다 그러고 갔는데 기억력이 나빠가지고 또 와서 봤더니 역시나 우리가 뭘 이렇게 심사를 한다는 게 굉장히 무의미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치 아까 우리가 좀 잠깐 모여서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있다가 우리가 상을 주게 되겠지만 이거는 마치 뭐 느티나무랑 단풍나무랑 은행나무랑 무엇이 더 멋진가 이런 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에 아주 무의미한 일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무들은 모두 다 제 나름의 쓸모가 있고 아름답고 다 그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어린 학생들도 모두 다 그렇게 성장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대회에 오는 거를 번번이 후회하면서도 자꾸만 또 오게 되는 이유가 신지영 선생님 꿰매에 빠져서도 이지만 이지만 사실은 이 과정이 너무 아름다워서예요. 이게 우리 서로가 여기에 참여하고 이렇게 끝나는 이 과정 속에서 서로의 성장을 옆에서 지켜본다는 이게 너무 사실 감동스러워서 그래도 내년엔 연락하지 마세요. 네, 그렇습니다. 뭐 요즘 세상을 가리켜서 뭐 지식 정보화 사회다, 뭐 4차 산업 혁명이다 이러면서 막 로봇이 사람보다 더 막 잘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그러는데 과연 이런 세상 속에 사람이 뭔가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인간이 말을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운 말만 하지 않고 정말 그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그 능력이 바로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의 기능이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생각하는 기능이다라고 생각의 도구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어요. 아까 심사위원 선생님께서도 역시 말은 무엇보다도 내용이다, 콘텐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토크쇼에 나왔던 학생도 그 관찰 뭐 이런 얘기를 아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관찰하고 생각하고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인간 본성에 가까워지고 훨씬 더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던 아주 우리나라를 떠받치고 갈 훌륭한 인재들로 자라날 것으로 믿습니다. 이번 대회가 벌써 4회째라고 그래요. 처음에 이런 거 할 때 얼마나 하실 수 있을까 했는데 정말 신지영 교수님, 조수진 교수님, 도원영 교수님 정말들 대단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그 참여해 주신 멘토 선생님들에 대한 감사를 대표로 일어났으니까 정말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여러 중학교 지도 선생님들, 부모님 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 행사 내용이 대회가 아니고 축제인 것이 정말 글자 그대로 축제이고 잔치이다 싶습니다. 여러 학생들 또 도와주신 선생님들 모두 다 수고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정연 선생님 내년에도 오십니다. 네, 신 교수님하고 엮이면 절대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네, 저희가 이 말하기 축제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두 가지 행사로 진행이 되는데요. 주제 공모전과 말하기 축제 이렇게 두 가지 행사가 동시에 진행이 됐습니다. 말하기 주제 공모전 역시 비밀을 주제로 한 글쓰기였는데요. 이미 발표가 됐고요. 오늘 시상식을 함께 하겠습니다. 말하기 주제 공모전에 대한 시상식 가작 두 명, 당선작 한 명이 선정이 됐는데요. 먼저 가작에는 복자여중 노현채 학생, 성신여중 조상은 학생입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시상은 박경희 작가님께서 주제 공모전 심사를 해주셨었는데요. 함께 하시겠습니다. 박경희 작가님 무대 위로 나와주시고요. 조상은 학생, 노현재 학생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자리해 주시고요. 네, 먼저 노현재 학생 먼저 받겠습니다. 주제 공모전 가작 복자여자 중학교 노현재. 위 학생은 전국 국어문화원 연합회가 주최하고 고려대학교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언어문학에선 안녕 우리말 중학생 꿈나무 말하기 축제 주제 공모전에 참여하여 위와 같은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전국 국어문화원 연합회 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네. 주제 공모전 가작 성신여자중학교 조상은. 네,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남는 건 사진이죠. 우리 작가님과 함께 사진을 찍겠습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아, 작가님은 당선자 시상하셔야 돼서 여기 네, 계시고요. 예. 예, 주제 공모전 가작은요, 상장과 5만 원의 장학금이 수여가 됐고요. 부러워하네요. 예, 주제 공모전 당선작 광덕중학교 구경은 학생. 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당선작 제목이 뭐였냐면요, 비밀이란 상대방이 몰랐으면 하는 것이다가 주제였습니다. 주제 공모전 당선작 광덕중학교 구경은. 위 학생은 전국 국어문화원 연합회가 주최하고 고려대학교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언어문학에선 안녕 우리말 중학생 꿈나무 말하기 축제 주제 공모전에 참여하여 위와 같은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전국 국어문화원 연합회 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네, 당선작은 상장과 장학금 10만 원이 주어집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이어서 멘토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멘토들이요, 뭐 제가 하고 싶어요 해서 하는 거 아니고요. 멘토들도 면접을 봤어요, 저희가.
정말 학생들을 가르칠 마음이 있는가, 사랑으로 아이들을 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멘토로 선정이 돼서 또 멘토 역시 교육을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멘토들도 교육 받고 중학생들을 멘토링을 했습니다. 모두 다 열정적으로 임해주었는데요. 그중에 중학생들이 한 명씩 추천을 해서 최고의 멘토로 선정된 학생입니다.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멘토가 25명이었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한 명이 선정된 건데요. 각 대학에서 한 명씩 수상하게 됩니다. 자, 수상자는 먼저 고려대학교 시상을 멘토 교육을 시켜주시고요. 이 대회 열심히 이끌어주고 계신 분이십니다. 도원영 교수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멘토상 고려대학교 조승희 학생 어디 계십니까?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아, 본인이 받는지 모르셨군요. 네, 노래도 함께 해줬고 끝까지. 네, 멘토상 고려대학교 조승희. 위 멘토는 전국 국어문화원 연합회가 주최하고 고려대학교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언어문화개선 안녕 우리말 중학생 꿈나무 말하기 축제에서 중학생의 멘토가 되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전국 국어문화원 연합회 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네, 기념사진.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상명대학교 멘토상입니다. 상명대학교 유미애 학생 어디 계십니까? 상장 멘토상 상명대학교 유미애 학생. 네,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경기 지역을 맡았죠. 한양대학교 학생입니다. 허한미르 학생 어디 계십니까? 네. 잘생겼네요. 네, 상장 멘토상 한양대학교 허한미르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도원영 선생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단체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이번 대회 준비하면서요, 많은 학교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학생들을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그 중에서 적극적으로 매년 애써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대회를 1회부터 하다가 보니까 너무 도움을 많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지난 대회부터 단체상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단체상 두 번째 시상이 있는 건데요. 일선에서 계신 선생님들의 정말 헌신적인 모습 참 감동을 받았는데 이렇게 상을 또 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상을 받기 위해서 학교 선생님들께서 함께해 주셨는데요. 먼저 시상에는 고려대학교 신지영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단체상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신영철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네. 우리 신 선생님은 체육 선생님이신데 스피치를 본인이 배우셔서 학교에 동아리를 만드셨어요.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네, 상장 단체상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신영철 선생님. 위 학교는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고 고려대학교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언어문화개선 안녕 우리말 중학생 꿈나무 말하기 축제에 참여하여 적극적인 후원과 지지를 보여주셨으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8년 11월 16일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 대독 예, 축하드립니다. 네. 선생님 사진 하나 찍고 가시죠. 네.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네, 또 단체상 안용중학교 이옥환 선생님. 네, 어디 계십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네, 멀리서 오셨어요. 멀리서 오셨습니다. 네, 상장 단체상 안용중학교 지도교사 이옥환 선생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신 교수님도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자, 이어서 발전상 수상이 있겠는데요. 발전상 송사무엘 학생이 발전상 받았었죠. 예. 네. 그래서 굉장히 나중엔 이 상이 정말 좋은 거구나라고 깨달았다라는 얘기를 토크쇼에서도 하셨던 걸 제가 아는데요. 8월부터요. 예선, 본선, 결선 사이에 저희가 매주 토요일 저 내일 토요일부터 쉴 수 있습니다. 이제 매주 토요일에 말하기 전문가 교육과 멘토링이 이어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정말 학생들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오늘 그 발전 정도가 눈에 띈 학생들에게 이 상을 수여합니다. 뭐 여러 상이 있겠지만 이 상이 참 의미가 있는 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명 학생들, 많은 학생들에게 이 상을 수여하게 되는데요. 한 명씩 제가 호명을 하겠습니다. 6명인데요. 먼저 정희창 교수님께서 3명 좀 시상해 주시고 이어서 박조순 변호사님께서 3명 시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정희창 교수님 올라와 주십시오. 네, 발전상 아산 배방중학교 정다혜 학생, 네, 축하드립니다. 네, 발전상 아산 배방중학교 정다혜 학생, 네, 오늘 오랜만에 오셔갖고 우리 정 교수님께서, 네, 이 학생은 전국 국어문화원 연합회가 주최하고 고려대학교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언어문화개선 안녕 우리말 중학생 꿈나무 말하기 축제에 참여해 위와 같은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전국 국어문화원 연합회 대독 예, 축하드립니다. 예, 발전상은 상장과 이렇게 상패가 상패 기념품이 주어집니다. 네. 이어서 발전상 초지중학교 안시아 학생. 네. 상장 발전상 초지중학교 안시아. 예,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발전상 대술중학교 정초원 학생. 네, 축하드립니다. 상장 발전상 대술중학교 정초원.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희창 교수님도 감사합니다. 박두순 변호사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발전상 삼선중학교 조주형. 네. 상장 발전상
삼선중학교 조주형.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귀엽다고 하네요. 네. 기념품으로 인형을 선물했어야 되나. 네. 네. 또 다른 발전상입니다. 안용중학교 김예빈. 네. 네, 상장 발전상 안용중학교 김예빈.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발전상 한 명 남아 있는데요. 건대부속중학교 이성주 학생. 네, 축하드립니다. 네, 상장 발전상 건대부속중학교 이성주.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귀엽네요. 예,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인기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인기상은 상장과 장학금 10만 원이 주어지는데요. 청중의 호응이 높았던, 인기 많았던 학생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인기상 시상에는 우리 강순희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기상 양강중학교 서지훈 학생. 인기상 양강중학교 서지훈. 위 학생은 전국 국어문화연합회가 주최하고 고려대학교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언어문화개선 안녕 우리말 중학생 꿈나무 말하기 축제에 참여하여 위와 같은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전국 국어문화원연합회. 네, 축하드립니다. 네, 기념사진 찍으시고요. 자, 인기상 또 다른 한 명입니다. 건대부중 송기백 학생. 인기상 건대부중 송기백.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 한 명 인기상 남았습니다. 안용중학교 강다빈 학생. 인기상 안용중학교 강다빈.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는 청중들의 감성을 자극한 감동을 준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상인데요. 시상에는 우리 CBS 김현정 앵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아까 뒷모습만 보셨죠?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네. 자, 감성상. 자기가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자, 감성상 성신여자중학교 손유진. 아, 성신여 중에 두 명이라 다른 학생이 지금 일어났어요. 네, 감성상
성신여자중학교 손유진. 위 학생은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고 고려대학교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언어문화개선 안녕 우리말 중학생 꿈나무 말하기 축제에 참여하여 위와 같은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 회장.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김현정 앵커님과 사진을 찍고 싶은 학생들은 기회를 주시겠죠, 뭐. 네. 자, 그 다음 논리상입니다. 자, 이제 상이 두 개가 남았는데요. 논리상. 두두두두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논리상. 시상에는 네, 심사위원장이신 우리 정희원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정희원 선생님 상 받으러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논리상 아산 배방중학교 류수련 학생 축하드립니다. 상장 논리상 아산 배방중학교 류수련. 위 학생은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고 고려대학교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언어문화개선 안녕 우리말 중학생 꿈나무 말하기 축제에 참여하여 위와 같은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전국국어문화연합회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상이 하나 남았고요. 누가 받을 줄 알 수 없어요, 사실. 누굴까요? 받은 사람이 또 받을 수도 있고요. 궁금해요. 자, 이번에는 정말 세게 드드드드 한번 해주시죠. 와, 누굴까요? 신지영 교수님 먼저 나오시죠. 네, 신지영 교수님께서 시상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신지영 교수님 이번에 책 내신 언어의 줄다리기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예, 깨알 홍보를 했습니다. 상장 공감상 성신여자중학교 이현수. 네, 상장 공감상 소속 성신여자중학교 이현수. 위 학생은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고 고려대학교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언어문화개선 안녕 우리말 꿈나무 말하기 축제에 참여하여 위와 같은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예, 축하드립니다. 네, 상장과 장학금 30만 원이 수여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여기 지금 사회 본 친구들이 만 원만 달라, 만 원만 달라, 맛있는 거 사달라 지금 막 이러는데 우리 이현수 학생 잘 들었죠? 이 친구들이 여기서 대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서로 이제 계속 이후에도 만나거든요. 그래서 1회 대회 여기 수상자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단톡방 만들어서 친구들이 만나고 동아리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꿈은 이 친구들이 커서 고려대학교에 들어와서 고려대학교 멘토단으로 학생들을 또 이렇게 하는 거를 저희가 꿈으로 실력이 안 돼요. 열심히 하세요. 아직 멀었어요. 네.
네, 오늘 긴 시간 정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끝나고 기념 단체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행사가 끝난 다음에 우리 학생들, 수상 학생들 나와주시고 심사위원님들, 멘토 여러분, 그 다음에 지난 대회 우리 출연자들까지 다 앞으로 나와서 단체 촬영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